넌 개새끼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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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 친구는 제 매니저예요. 사실 친동생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게 직업이고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는 매니저죠. 친동생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코가 섹시하네요. 아. 어, 나랑 생일 똑같네. 근데 같은 날 태어났으면 조심 잘해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예, 봤다시피 무시무시한 녀석이야. 와하동하 오우아오. 야, 조심해. 우리가 천안 문신 형제거든? 그래서 오늘은 동생한테 우리 소속 스트리머들을 만나본 그 경험담을 좀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치, 요즘. 빠밤. 짜잔. 이 회사는요, 그냥 자선기부단체예요. 저는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뭐 어쨌든 아 그러면은 직속부터 한번 들어보자고. 원호부터 갈까? 동갑내기. 일단 원호는 저랑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는 동네 친구의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 이상 몰랐어요. 어땠어? 작아. 좀 놀랐어. 어 안녕. 이제 자 그러면은 원호의 장단점 한번 말해봐. 되게 친근했어. 처음 만났는데도 서로 바로 반말이 나와버린. 단점은? 단점은 좀 작아. 그래서 좀 귀를 많이 기울여야 돼. 은별이부터 가자. 사실 저는 은별님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좀 죄송했어요. 왜냐면은 은별님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형이 그냥 무작정 갑자기 유튜브가 8부반 찍게도 가서 은별이한테 작업 좀 쳐라. 은별 프린세스? 은별님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때 처음 만났는데 바지도 안 입고 있고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당신... 저 바지를 안 입어서. 그게 뭐가 중요하죠? 바지를 안 입었다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 후에 어린이날 방송을 형이랑 같이 했잖아. 그래서 그때 와서 제가 집을 모셔다 드렸는데 그때 나이도 여쭤보고 그제서야 좀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했는데 평소에도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더라. 난 약간 이게 방송용 톤일 줄 알았어. 아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약간 이런 목소리 날 줄 알았는데 아 오늘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이러길 내가 물어봤던 거 혹시 노래 일부러 못 부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진짜 열심히 부른 건데 이러길래 아, 이 사람은 더 혼내줬어야 되는 사람.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가족 단위로 아직 1군에 있는 이 밤냥갱이. 오히려 이제 밤냥갱님이 더 많이 어려웠던 게 미팅 차원으로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그 밤냥갱님 방송을 제가 안 봤었어요. 따로 처음에 봤던 영상 막 당연하지 할 때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내가 얻는 건 알지? 침착한 말해주고 되게 좀 단아한 모습일 줄 알았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밤냥갱님은 아직 좀 더 알아가야 되는 단계. 그래 민수이 한번 얘기해봐라. 민수 형님은 처음에 나도 좀 무서웠지. 그 뭔가 원호의 선임이었다 이런 나도 이런 영상으로 처음 봤고 나 제보 받은 거 있어. 민수랑 합방했을 때 DC에 글 올라왔어. 내가 거기에 딱 박제가 됐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그게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 아 놀라지 마. 별거 아니야. 형도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형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인사이드 아웃? 하! 역시 형이라니까? 배워야 돼요. 아, 나 계속 또 조폭이 사심이 넣고 다니게 생겼는데 아 나 사천성이야. 그래서 사심이 미짱. 사심이 미짱. 형님이 잘생기셨는데 어쨌든 인상이 좀 진하시고 무신도 있고 처음에는 그래서 좀 어려웠어. 이제 그래도 막 내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막 이삿날 형아 너 드라이버 있냐 전화 와줘. 이건 기회야. 형님한테 잘 보일게요. 형 드라이버 없는데 제가 사갈게요. 사왔어 드라이버를. 아 나 지금 책상에 새로 와가지고 이거 좀 조립하려고 드라이버 필요하다는데 아 그래도 형아 니 덕분에 잘 조립했다. 아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처음 본 사이에서 너무 아유 도와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빠졌지. 이제 기차에서 간 거 아니야? 어 다행이었어. 어 형아 이거 드라이버 쓰고 줄게 했는데 아직까지 일단 못 받았고 미생은 보이십니까? 형이 되게 재밌으셔. 그런 거 있잖아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더 웃긴 사람들. 왜 무슨 말 하는지. 여장 시키면 절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여장 시키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제 은근슬쩍 나를 또 이제 그 운전기사로 사용하시는데 그분은 자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회의하러 사무실에 가야 된다. 어, 형아 너 집이야? 저 지금 PC방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려고 해서 어 야 PC방은 바로 옆이잖아. 차 갖고 왔어? 여장을 시키고 싶은 운전시키는 짜증난 새끼다. 아 뭐 그렇지. 아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어차피 내가 미치고 아 내가 미치잖아. 잘하세요. 예? 그렇지. 대영아 아, 대영아 너의 직급을 생각해. 일단 범죄자야. 드라이버 훔쳤어. 그래. 아 형만 무신 있어? 아니 야
야, 너 직급이 있는데 이렇게 뭉치당할 사람이 아니야, 엄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김에 심성호 선생님도 나 만났잖아. 저 오늘도 촬영하고 왔어요, 심성호 선생님. 심성호 선생님은 사람이 되게 선해. 약간 그걸로밖에 일단 설명을 많이 못 드리겠어. 약간 네 입장에서는 좀 가지고 놀 수 있게 생겼다. 일단 그저 좀 더 칭찬 먼저 하고. 진짜. 너무 착하시고 되게 젠틀하시다고 그냥. 그러니까 되게 잘 챙겨주신다 사람을. 근데 이제 솔직히 바늘 이렇게 딱 찌르면 빠질걸? 팔씨름 나랑은 안 붙어보셨잖아 아직. 아니, 그리고 큰 근육들은 사실 싸움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되잖아. 실압근이라고 실전 압축근이. 아 그치. 그게 중요해. 그리고 그분이 아직 우리랑 팔씨름 제대로 안 해봤잖아. 그렇지. 아니 형은 했어? 뭐 받았어. 형아 자신감 가져. 담당 일진 해보라고. 고등학교 때 괴롭히던 애들 있잖아 좀 친하게 좀. 아 그치. 해영 일진이었거든. 약간 나 방송 컨셉 지었어. 이게 아니야. 기왕에 저기 한거 저기 리나님. 알리나님도 1차원에서 만나서 1차원으로밖에 안 만나봤고. 아 여러분들한테는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 사진 한번 보여드려야 돼. 이분은 그 첫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타투를 하시는 분이지. 이게 다 타투? 솔직히 처음에 무서웠어요. 미신이 이거 안고 인상도 좀. 애영아! 벌써! 알리야? 알리야? 알리야 별거야?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컨셉 맞아? 이거 제가 먼저 말했어요! 사진 찍자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사진 찍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형아 한마디 해줘 알리한테. 아니 저는 사진 찍어도 좋았죠? 한번 더 찍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콘텐츠는 사실상 요건 이제 하나의 맛보기. 그 갑자기 지금부터는 이런 거 하는 거야. 수수 콘텐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누구세요? 아 승훈이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입니다. 아 예, 원하님 말씀하세요. 아 네, 제가 지금 동생하고 있는데 아 동생이 이제 그 근육은 사실상 싸움에선 필요 없는 근육이다. 내가 진정한 실천 압축 근육이다.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내가 좀 괴롭혔을 것 같다. 많이 맞은데. 이런 얘기 하는데. 많이 맞은데. 실전 압축 근육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압착을 한번 당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글러브랑 헤드기어 있으니까 한번 연습 경기로 한번 재밌게 한번. 그렇지 재밌게. 한 명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 관장님한테. 네네. CCTV 다 꺼놓으라고 하고 제가 그거 미리 그건 작업해 놓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님.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넌 개새끼야. 아 그만해. 아 나 지금 방송 중인데 혜영이랑 지금 컨텐츠 이것 좀 하고 있어. 언어가 이런 기분이었어. 혜영이? 안녕하세요. 이제 혜영이한테 이제 에이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니 너한테 여자 드레스 옷 진짜 이거 좀 귀여워해주고 싶다. 이런 나를? 솔직히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나 뭐 이러면서. 진짜 어디까지 가냐? 이 오해를 풀어보려고 전을 한번 했어. 그거 알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뒤에서 이빨 받는. 맞아. 민수 뒷담 진짜 싫어해. 형 근데 진짜 아니에요. 네 주변의 동생들은 다 똑같냐. 아시잖아요 저희 드라이버도 나는 사이고. 아 맞다. 너 드라이버 안 줘가지고 범죄자라던데? 아 네 형 이건 당당하게 말할게요. 이건 형님이 제 드라이버 훔쳐간 거 맞아요. 빌려간다 하고 아직까지 안 돌려주셨잖아요. 나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랑 인사에 같이 공존하는 거 싫어. 아 뭐 조만간 형이 데리고 갈게. 알았어. 이거 어떡하려고 그랬어. 아니 아 리나님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입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이제 최근에 이제 리나님과 미팅하고 이제 인스타에 사진도 올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리나님 이제 문신 타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스하면서 자기 타투를 보여주면서 이게 진정한 타투지. 아 알리나의 타투는 타투가 아니다. 솔직히 센 척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흑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어떻게 만나러 가야 될까봐요. 그러니까 아니 너 저기 원호가 나한테 깝치다 어떻게 된지 알아? 민수가 직접 찾아왔어. 네, 우리 가장 무서운 거는 아무래도 민수지. 민수형 빨간색이 지금 뭐 찾고 오시죠? 아 네 그럼 지금 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 방송 한 10분 내로 하고 갈 거야.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형님 안녕하세요. 나네요 나네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